야노스, 아누비스. 뭔가 한번 봤던 것들이라서 할 말도 없네. 총을 쏜건뭔 기분이었어? 기분 나빠하죠? 바라던 바입니다. 총알이 없었다는 것에 안도했어. 지붕 가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냥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전에 죽을 것 같아서 안 가고 다시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뭐 죽어도 되니까. 창문이나 가, 멍청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씨. 아니. 아니, 솔직히 이거 좀 참신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이게 스펠런키였음? 솔직히 좀 참신함. 이걸 킬각을 보네. 그냥 스킨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파트너 거기 있어?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했어. 이승 탈출 넘버원. 아, 너무 잘 죽어. 아까 문 열면서 죽는 거 그게 더 참신했고. 아이, 사실 고양이한테 죽는 것 고양이한테 뭐 죽을 수도 있지. 문에 깔려 죽는 게 제일 바보 같았고, 저것도 방금 죽은 것도 순위권에 들것 같아요. 넌곧 죽음을 맞을 것이고 미라로 변할 것이다.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가야만 한다. 탈출이라는 게 사실 이 양반한테 별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까 그거 챕터 요거 열어놔야겠다. 공작 퍼즐 열어놔야 돼. 어이, 기용 신세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엥? 이거 참. 식물과 꽃이 가득한 놀라운 온실을 찾아냈어. 아, 여기서도 저거 안 가봤다. 그때는 여기서 저거 갔거든요. 끈적이. 파리지옥. 이번에는 저거 옆에 거 가봅시다. 꽃 이름 까먹었다. 피튜니아, 피튜니아. 10초 전에 가져온 것처럼 보여. 정원의 보석 같아. 분노, 억울함,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욕구,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상징. 원주민식 이름으로 담배지만 좋은 연기를 만들어내진 못한다. 뭐야, 똑같네. 똑같네, 똑같아. 자, 슬슬 킬각 나오고 있죠? 안 돼, 안 돼, 킬각. 안 돼. 안 돼. 뭐야, 집바퀴였어? 지붕이 아니라? 드디어 집 밖에 나왔어. 뭐지? 왜 뭔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지? 탈출한 거잖아. 왜 아무 언급도 없지? 탈출했는데? 아, 이거 진짜 싫어. 탈출에 별 관심 없는 양반이구만. 보아하니 들어가는 건 쉽지 않겠더군. 필요한 걸 찾아. 이 작은 상자를 열라고 말이야. 누군가의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지. 시간이 없어.
응, 안 풀어. 빨리 정답 체크해, 멍청아. 여기도 해야 돼? 아직 거기 있니? 아이템, 아우, 냉장고 저거. 냉장고한테 두 번이나 죽었어. 아, 또 이거야. 아, 또 막간이야. 아, 나 이거 싫어. 근데 룸은 결국 17, 19네요. 여기서 천장을 살펴보면은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오브젝트도 12개나 더 찾아야 돼. 근데 이번 트라이에 3개 더 찾았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양이지. 여기서는 인벤토리 못 보네. 아이, 찐따같이 왜 그래. 일어나. 네, 고양이 접시꽃 이렇게 3개 더 찾았네요. 남은 고양이 한 마리 더 있을 거고, 그 외에 11개 오브젝트를 더 찾아야 되네요. 나이 시간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목걸이 타이머요? 그죠? 13시간 엔딩 저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뭐얘 돌아다니는데 내가 뭐할 말도 없고. 어우씨, 냠냠냠. 아니 벽 차지 말고. 아이 뭐야 이게. 심심해. 쟤가 나랑 안 놀아줘. 내일은 뭐 하지?
토요일이네요. 키친 벨리아르 인장. 주인에 대한 달서. 녹슨 칼과 실리콘 주광. 음식을 찾아요. 근데 저기서 냉장고 하면 킬각이잖아. 안 돼. 아니야, 이거 다시 물어볼 때 취소하면 돼. 근데 이 아저씨는 왜 냉장고를 싫어하는 거지? 냉장고가 뭐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인가? 아, 왜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전에도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두번 죽었었어. 졸라 싫어, 진짜. 이거 낮추는 것도 되게 힘드네요. 죽을까봐 아무도 못하겠어. 유대 떨어졌다. 조건 맞춰서 냉장고를 열수 있는 거? 근데 지금까지는 딱히 선택 안 해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천장 뒤져본 적 없거든요. 이걸로 끝이야? 네, 뭐 방치하는 것도 뭐 있고. 뭐야? 그래. 피자 가게. 빡치겠다. 좋아하는데? PPAP. PPA 피자. 아이, 이거 싫은데, 귀찮은데. 아, 싫어, 이거 귀찮어. 아씨. 이번에는 얘가 왜 먼저 돼 있는 채로 나왔지? 대충 만들었구만. 그지, 내말 맞지? 아이, 귀찮아. 진짜 귀찮게 만들어놨어. 이건 퍼즐이 아니야, 노가다지. 머리보다 손을 더 많이 쓰잖아. 에, 너무 하기 싫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어딜 봐서 퍼즐이야. 노가다시 이 쫄들은 대체 규칙이 뭐야? 모르겠어. 그냥 막 놓다 보면은 초록색 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제기랄. 아니.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야. 대체 규칙이 뭐지? 방패문이요? 그러네요. 방향은 상관이 없나, 그러면? 방향이 상관이 없네.
띠용. 몰랐네요. 그냥 문양 장식인 줄 알았어. 체스 말안 설표 썼거든요. 보충 쿠키. 아니, 이것도 진짜 어이없었어. 보충 쿠키 먹고 죽는 거. 어쨌든 이게 그것 때문이지. 그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과장해서 표현해 주는 거지. 그게 이제 나중에 촉수맨 나오면서 확실해지는 거고. 그 전에도 밑밥 깔면서 살려주는 거잖아. 저 사람 망상이라는 거를. 아이, 먹지 마. 지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지. 상자는 단 하나. 이거 뭐 했다가 죽었더라? 다른 상자니까 제가 빡쳤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번에도 다른 상자에서 빡치게 할걸? 아, 근데 저거 죽었던 것 같은데. 게임 재밌냐고요? 재밌어요. 근데 취향 탈것 같네요. 던져. 아이디 담즙질. 담즙질은 말 그대로 담즙질이죠. 저거 어디 찾아보면 나올 텐데. 젠장. 그거 알아? 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아, 귀찮다. 한번 했던 건데. 망할 놈의 집, 망할 놈의 세상. 진정의 태수. 자네에게 고백할 게 있어. 약병 두 개를 발견했어. 왜 거짓말했어?
바뀌었어요. 선택지 바뀌었어요. 저게 뜨면 선택지가 바뀌나 보다. 저는 그런 일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제게 조금만 더 투명해 달라는 것뿐이에요. 전에는 왼쪽 거 골라서 Q 머시기 적혀 있다는 거를 봤었고요. 10시간쯤 남았을까? 고의로 뭔가를 뜯어냈어. 뭐야, 이것도 나오네? 중요한 선택지가 아니네. 퀸시와 쿠언틴, 그리고 나. 뭔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드는걸. 아님 말고. 벌써 챕터 15까지 왔네요. 주방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님 가족들은요? 양조장에서 마시면 죽을까요? 네, 마셔봐야겠다. 마시자. 겁나 좋아하네. 신뢰도 폭등하는 거 봐. 아이치. 맛있냐? 다카스.
좋은 와인을 고르는 법은 알고 있지. 아까 이거 정답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가 보면 기억이 날 거야. 일단 오른쪽 밑에 있는 저기로 들어가서 엑시트 글자 나오는 곳에 가서 마셔보는 사람 진짜 조금밖에 없구나. 근데 이 게임을 여기까지 플레이했으면은 저기서 마시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왜냐하면 맨날 죽었거든. 469번 저기죠. 아니네. 아, 조금씩 섞이나 보다. 아, 사사사, 예, 이거다, 이거. 틀리면 어떻게 될까? 틀려보자. 왜 오케이가 되지? 맞춘 건가? 아닐 텐데. 맞췄나 보네, 찍었는데. 아, 찍으면 또 틀리겠지. 아니. 아, 틀렸겠지? 그래, 틀렸네. 뭐야? 아니었어? 윌리엄님, 어서세요? 뭐야, 찍었는데 맞은 거야? 아씨. 로맨틱한 영상 편지. 비디오 메시지를 남겼어. 지옥을 걷고 있으니 계속 가봐요. 어떻게든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그래도 저거 유대랑 다 낮으니까 어떻게든 좀 다르게 나오겠죠? 여기서 화려한 문도 들어가 봐야 되고,
어차피 똑같은 거 있을 거야. 1번 문이든 2번 문이든. 숨. 햇빛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17챕터. 아, 이거 스킵만 되면은 빨리빨리 볼 텐데 2시간 동안 하고 있네. 전에 1번 문 선택한 것 같았는데 왜 2번 문이 됐던 것 같지? 아, 이거 다시 할수 없나? 여기서 죽을 수 있나? 2번 문 가봐야겠다. 다른 맵일지도 모르잖아. 여기서 어떻게든 죽어서 2번 문으로 가자. 네, 룸 2개 남아 있었죠. 2번 문으로 한번 가보죠. 으악, 플래그다. 안 돼. 헐, 졸라 잔인해. 헐. 너무 잔인한데. 낡은 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라이프 이즈 에그. 아, 다른 방이 있구나. 거대한 모래언덕 앞이야. 무슨 영문인지 도통 모르겠군.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 가면은 킬각인데. 그래도 한번 보자. 뭐좀 아는 거 있나? 사고에 오를 때 도움이 될 만한 거 말이야. 쉬워 보이지가 않아. 교회 물체가 위협하잖아? 그래, 이거 킬각이야, 이거. 플래그라니까, 이거. 플래그 다 세웠죠? 근데, 궁금하잖아.
근데 흐르는 모래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모래도 저렇게 위험한가? 어쨌든 모래 근처에 가지 맙시다. 무서워. 뭔가 죽는 방법 다 체크하는 기분이야. 저 시간 끝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오늘 세팅하고 내일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 둘다 오늘이지. 자기 전에 세팅해 놓고 자고 저녁에 확인해 보죠. 하지마. 아예 쓸데없이 실뢰도 올라가네. 같은 퍼즐이네. 반대로 넣었어. 아유, 퍼즐 풀기 귀찮어. 크롬 생각난다. 푸르딩딩 해가지고. 아이, 그녹 색깔도 빼야 되잖아.
개를 빼려면 아, 실수했다. 아, 또 실수했다. 아니,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고. 생매장 당한 줄 알았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자물쇠가 달린 가죽 여행 가방이야. 열어보세요. 이것도 트라우마 관련된 아이템인가 보다. 레디? 아, 아니구나. 옆에서도 있었지. 옆에서 이거 열었을 때 무슨 아이템 나왔더라? 아, 똑같네. 아씨. 아, 똑같잖아. 에이씨. 아니, 이런. 똑같잖아. 아이디 5022. 아이디 5022. 여기가 이제 처음 와보는 방. 저기 뒤에 세계지도 퍼즐은 여기도 있네. 덤벨. 내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어. 냉장고를 살펴봐요. 가자. 궁금하잖아.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이것도 그거잖아. 아, 이것도 사망 플래그네. 아니, 이렇게 죽는다고? 아니, 어떻게 죽은 건지도 모르겠어.
저거 사우나 맞아? 저게 사우나야? 저거 거울 퍼즐은 또 어느 세월에 깨지? 아, 왜 이렇게 이거 차냐 자꾸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신뢰도 떨어뜨릴 수가 없네. 아, 이거 아니었어? 설마 이거 다른가? 아니지, 똑같지. 놀래라. 순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맨 마지막에 틀렸구나. 아, 이런. 평범이님, 어서세요. 가지 말고 물을 마셔요. 북서쪽 물은 마시지 마요. 죽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되면 왼쪽 길로 가는 건가? 요거 엔딩 보고 자려고 하는데 자꾸 오래 걸리네요.
왼쪽으로 가, 왼쪽. 전에 오른쪽으로 가셨잖아요. 아, 어차피 똑같은 길이네. 아, 이제 거울 펏을 풀어야 돼. 싫어. 아, 왜 스킵이 없지? 어쨌든 똑같은 엔딩은 안볼것 같아요. 그거는 다행이야. 냉장고 괴물. 니꾸니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빨리 자고 싶은데, 이거 언제 끝나냐. 에어. 때깔룩이 원래 여기서도 울었었던가? 아, 그랬었지. 녀석이 놀랐어요. 오이 따위에도 쉽게 겁을 먹죠. 큐컴버. 자네 오이 들고 고양이 뒤쫓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부류는 아니지. 새로운 선택지. 네, 이게 더 새로워 보여. 고양이를 떠나요. 아, 유대가 왜 이렇게 없지? 유대감 좀 떨어져라. 이거 킬각일 것 같은데. 다 깨부셔요, 하면. 근데 한번 해보자. 이소룡처럼 가서 용권을 펼치라고? 길각이다. 아이고 이런. 안돼, 하지마. 이용. 아 근데 주먹질 몇번 했는데 죽어? 너무 길각이었고. 또 봐야 돼. 어쨌든 새로운 선택지는 또 봤네요.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감정 저거 그냥 선택지 하나만 누르면은 너를 뛰어서 그냥. 오예, 더 떨어졌다. 근데 딱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양반이 제 말을 안 듣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러면 신뢰는 왜 있는 거야? 신뢰도 바닥 찍었다. 아, 안 돼. 잠깐만, 잠깐만. 길각이야. 아, 진짜. 아, 너무 싫어. 아, 아니. 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아씨. 그냥 연락 끊겨서 끝났죠. 어우, 마프사 이걸 또 봐야 돼. 시간 때울 만한 거 없나? 정도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쿠코875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녀석이 무얼 보았어요? 오이. 네, 오늘은 요구하다 잘것 같네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오이, 오이.
거울을 조사해요. 위로 가자. 밀어. 이거 똑같은가? 맵이? 게임이요. 정신과 의사가 어떤 이상한 놈한테 납치당했는데 연락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공간에 컴퓨터밖에 안 되거든요. 뭐야? 왜 여기지? 뭔가 실수했나? 공포 게임은 아니에요. 뭐 물론 이런 거에 무서움을 느끼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어서. 잠깐만, 길 잃었다. 잠깐만. 어디로 갔지? 망했네. 안 돼, 이런 젠장. 아이치. 똑바로 하자. 미쳤나봐. 아니, 진짜 싫어. 오케이, 하나 했고. 굉장히 잠자기 좋은 방송입니다.
쓸데없이 캐릭터가 죽는 방송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복잡스럽게 만들었어, 맵을. 이거 그냥 단순히 길만 보면 그렇게 막 복잡할 것 같진 않은데. 거울 위로 진짜 싫어.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길 잃기 딱이다, 정말. 예, 저 지금 살짝 길 잃었어요. 약간 집중력을 잃었네요. 거의 다 왔는데. 아씨, 되돌아왔네. 잠깐만. 이게 되돌아올 수 있는 거였어? 진행 상황이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였구나. 정신과 의사 양반이 납치 감금당해서 저한테 저랑 채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양반 탈출하는 거 도와주면 돼요.
드디어 다 했네.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닌데, 이거 맞는데? 왜안 되지? 반대쪽이야? 아하. 아씨. 아, 뭐야, 이게. 어쨌든. 그렇게 막 어려운 퍼즐은 아닌데, 잠시만 집중 안 하면은 완전히 길 잃어버리는 게. 앙랄해. 김나성님 슬더스 하시네. 정말 확실해요? 아, 이거 했다가 킬 가게 되면 어떡하지? 쫄립니다. 거울 저거는 다시 하기 싫어 진짜. 지금 이틀째라서 되게 막 정신없이 훅훅 지나갈 거예요. 다른 엔딩 보고 싶어서. 뭐지? 원래 여기였나? 다들 주무실 시간이죠. 스누피 초코님 걸로 감사합니다. 게임의 내용이요. 아, 뭐 지금 막 달리고 있어서 잘 보시기 힘들 텐데. 지금 신뢰도를 좀 깎아서 배드 엔딩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지? 난 자네를 믿을 거야. 믿는다면서 왜 지멋대로 들어가는 거야? 뭔지? 13%. 당신을 포함한 유저의 13%가 언제라도 불안감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열쇠를 요구하세요. 심각한 알러지를 겪고 있는 우리 친구 중한 명이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팩맨이다, 팩맨. 참고로 저 팩맨 게임기 하면 죽습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레시가 아직 남아있어요. 원래 오늘 이거 하려고 있어서. 여기 아무도 없나요? 레식 보여달라고요? 오늘 계속 죽다가 껐는데. 팩맨 아케이드 게임기. 연장은 어디 갔죠? 아, 팩맨 게임마다 죽는 거요? 아이, 근데 죽으면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냥 게임기 터져서 죽어요. 세탁실은 한 번도 안 가봤네. 오, 세탁실도 갈수 있어? 처음 와보는데? 하, 뭐야, 세탁실 왜 있는 거야? 저게 끝이야? 저게 끝이면 왜 있는 거야? 출구로 가자. 아, 이것도 왠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킬갑 느낌 나는데? 대화하는 게임이에요. 아, 이거 킬각이네. 아씨, 잠깐만. 하지마. 아씨, 이 게임 왜 있다고야? 뭐 넘어져서 죽나? 아니, 저 상태로 죽어? 이거 그냥 만들기 귀찮았던 거 아니에요? 성이 없네. 아니, 저 상태로 왜 죽어? 아니, 뭐, 떨어져서 머리 부딪혀 죽는 것도 아니고. 뭐야, 저게. 근데 저거 창문 두개 빼면은 저기로 탈출할 수 있겠는데? 뭐지?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나? 보면서 답답하라고? 연장 위치 한번 맞춰보는 선택지도 한번 골라볼게요. 저것도 궁금하네요. 여기 왜 이렇게 선택지가 많어?
세탁실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공구 맞추는 것도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아니면 혹시 죽을 수도 있어. 현실은 무한대라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냉장고 열다가 감전돼서 죽고, 접시 발로 찼더니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한테 맞아서 죽고, 방금처럼도 죽고. 연장이다. 워터. 뭐야, 이것도 길각이야? 아니지. 아! 예, 뭐, 그래도 창문, 저거보다는, 예, 좀 낫네요, 그래요. 아, 이해는 된다, 그래. 그러면 이제 진행하면 되겠죠? 선택지는 다 골라봤어. 해봤고. 분기 바뀌는 선택지 안 나오나? 용광로 출구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았던가?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킬각 아니겠지? 제발 킬각이 아니기를. 아, 킬각인가? 답은 정해져 있죠. 아, 이거 킬각이네. 안 돼! 안 돼! 하지마, 가지마! 아이씨, 똑같잖아! 아이. 아이, 다르네. 근데 길각이야, 이거.
아니, 저거 딱 보면 들어가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나? 다른 선택지가 나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제 잘못입니다. 모든 선택지 다 해봤어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죠. 신뢰도는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배드엔딩 보려고. 그래도 안 눌러본 선택지 궁금하잖아요. 스킵만 있으면 좋겠다. 스킵이 없는 게 아쉬워. 요구하면 빨리 넘어갔었죠. 여기서 출구 찾는다 선택지 누르면은 뭘 눌러도 킬각이네. 부지갱이는 전에 입수했어요. 집게. 이거 매번 똑같나? 매번 다르군요. 한 개. 빵 개. 이거는 확실해졌고. 두 개는 확실해졌고,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요거 정답이지? 아싸, 맞췄다잉.
다 했어.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멈췄어. 여기서 는게 그럼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사진이었나? 황벨. 뭐지? 아까 내가 부지갱이 골랐을 때 49대 51이었는데? 아, 황벨. 균형의 수호자. 내가 균형을 맞췄다. 2회차 하는 것도 저거 다 기록되나? 아, 이것도 해야 돼. 아, 나 이거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대충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쯤? 이쯤? 어, 그래. 나참 퍼즐을 이따구로 푸는 날이 오다니. 아유, 잠시. 잠시 정신 놀랐네. 집중해야지. 오늘 사진만 5번 맞췄네. 어우, 너무 싫어.
용광로를 밝혀요. 아, 이거 하면 죽나? 근데 여기서 죽으면은 아, 안 죽었다, 다행이다. 아, 기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바 이거 안 되잖아. 아, 진짜 얼어 죽네. 저 캐릭터보다 내가 더 슬퍼. 뭐, 그래도 선택 안한 거는 해봐야지. 아, 이것도 강박인가? 저기다가 차라리 내 얼굴을 넣어야겠어. 대충 이쯤 아니었나? 아, 이쯤이겠다. 116사진. 아니, 왜이 게임은 사진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죠? 이거면 안 돼, 여기야. 이게 바지지. 이거 왜안 되지? 하루 종일 사진 맞추는 기분이야. 어쨌든 선택지들은 다 이제 알겠죠? 네. 보람차네요. 아닌가. 내 사진이야. 아, 주시든가.
대적. 완벽한 타인이고 신뢰도도 바닥입니다. 위치가 이상했네요. 클립 배터리. 이제 그 장면. 촉수맨 여기서 틀리면 또 사진행입니다. 끔찍하네요. 너무 귀엽고. 아이 원동사라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이, 잘하는 말씀이신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데칼코마니, 그것은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요거 엔딩 하나 더 보고 저거 타이머 얻어가지고 스테이 시간 채우고 거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어요. 잘 피하죠.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모르겠는걸? 모르긴 뭘 몰라, 살상. 진짜가 아니라고. 뭐야? 아, 이거지. 당신 탓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피니시야. 나도 노력했지만 할수 없다고. 자네 누구고 이건 다 뭐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냐고. 이거 조금 돼서 바뀐 건가? 뭐야, 자네가 무슨 상관이지? 바뀌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이, 촉수맨 이기면 안 돼요. 더 해야 된단 말이야. 뭐야, 올랐어?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래도 타인 보통인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 세계가 영원히 변했어? 아, 어떡하지? 똑같이 흘러가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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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엔딩, 제발. 내가 3시간 동안 한게 뻘짓이 아니라고, 제발. 제발, 그렇게 해줘. 제발, 다른 엔딩 보여줘. 예, 당신 잘못이었으면 죽어요. 이 말로매 건 기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 빌어먹을 상자만 신경이 쓰이나 보지? 피니쉬 힘 됐다. 타임 바닥.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겠어. 그게 바로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겠지. 뭐 대사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가서 못 읽고 넘어가야 돼. 아이디 501, 아, 5022 뭐다? 여친. 아, 잠깐만, 이거 똑같은 엔딩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신 이상한데요. 이게 전부 사진 몇장 때문이었나요? 뭐 했더라, 전에? 전에 이거 두개 나왔을 때 선택지 두개다 이상하다고 찡찡댔었는데, 그때 뭐 골랐었지? 사진 골랐었나요? 그러면 이거 해보죠. 대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기 위해 듣지. 괜찮아, 잔을 탓할 수 없지. 고통을 피하고 싶을 테니까. 풍뎅이 목걸이. 예, 1초 딜레이입니다. 여기서 안 쫓아가는 선택지 해볼까요? 여기서 쫓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은데. 노브 잊어요. 출구를 찾아요. 왜 올라가냐? 아, 말안 듣네. 아, 불안해.
똑같은 엔딩 볼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어. 제발요, 형님. 뚱이 스펀지밥 캐릭터. 제발, 제발요. 저 3시간 동안 다른 엔딩 한번 보려고. 제발요. 사진은 완성시켰어요. 뭐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 선택지 잘못 선택하면 그냥 대충 저거 할것 같은 각인데? 그냥 죽을 것 같은 각인데? 아, 얘왜 이렇게 용감해? 이러면 배드엔딩인가? 아, 왜 이렇게 용감해, 얘. 아니, 얘 상담사 필요 없는데. 얘 그냥 알아서 혼자 극복하는데요? 아, 나, 아니, 플레이어는 왜 필요한 거야? 제발요. 아니, 왜 이렇게 용감해. 맨날 픽하고 쓰러져서 죽더만. 안 돼, 똑같은 엔딩 보고 싶지 않아. 내 3시간. 아이, 꺼져. 나 스테이 안할 거야. 하, 이래야 돼, 진짜. 지금 엔딩입니다. 와, 미치겠네. 내다버린 3시간. 어? 아닌가? 다른 엔딩인가? 444에 멈춰 있는데? 아, 아닌가? 445 되나? 어, 444다. 어, 다르다. 아닌가? 같은가? 아닌데? 아까 전에 본 거는 445까지 갔었는데? 이거 스킵 안 되나요? 아, 스킵 좀. 아, 매너가 없어. 아이스킵 만들어. 나 엔딩 봤다고. 아씨, 짜증나. 다른 엔딩 등 1분 덜 지나간. 일단 메인 화면 가서 엔딩 7분의 1인지, 7분의 2인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그리고, 스테이를 늘릴 만한, 세이브 파일을 만들어 놓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스테이 13시간 넘겨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확인해 보죠. 아, 스킵 왜 안 만들었냐?
전에 봤던 엔딩은 444에서 445 됐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다 똑같았는데. 심장 멘트 저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멘트는 나왔었어요. 멘트는 나왔었는데 저 멘트가 나왔었는지 그거까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다른 멘트가 나왔던가 저 멘트가 나왔던가 뭔가 문구가 하나 나오긴 했었어. 제발 스킵. 제발 제발. 상도덕이 없어. 응? 어딜 스킵을 안 넣어? 어딜? 알트탭에도 시간 가네. 거무위키의 스테이 없겠지? 어제 나왔잖아요. 없네. 이거 게임 이름 자체가 검색하기 너무 힘들어. 네일 바이팅 테일. 손톱 씹는 이야기. 아, 업적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다 돼간다. 다른 결말이긴 해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말이야. 아니 근데 똑같잖아. 진짜 게임 진행도 다 똑같고. 뭐 다른 엔딩 맞다. 예, 아싸. 엔딩 두 개, 룸다 열었고 오브젝트 10개나 안 열었어? 모든 엔딩 보고 자려면은 못 자죠. 그럼 일단 업적을 한번 보죠. 일단 여기서 녹화 하나 끊고.